이렇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3억 원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. 국정원 댓글 사건도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.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. 여기에 능인선원의 지광주 지스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추가됐습니다. 검찰은 앞서 압수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메모에서 지광스님이란 이름과 3억 원이 적힌 글귀를 발견했습니다. 지광스님은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대선 직전 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뜻이라며 먼저 돈을 요구해 당선 축하금 성격으로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능인선원의 불교대학이 임시 승인된 점으로 미뤄 이 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로써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사만 대여섯 개 갈래로 나뉜 상태입니다.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공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또 김윤호 교사에게도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나온 만큼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법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박경주입니다.